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연꽃이 가장 만발한 곳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도자기라든지 민화에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불화에서는 불화의 바탕에 온통 연꽃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같은 연꽃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또는 종교 사상에 따라서 상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고려시대의 연꽃은 불교의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서방 극락 정토세계의 연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의 습생, 그리고 알과 같은 것에서 태어나는 난생, 그리고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나는 태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꽃에서 태어나는 연화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꽃에서 태어나서 극락 정토에 다시 태어나길, 우리 심청전에서도 연꽃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고려의 고분벽화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연꽃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발해의 다섯 명의 동자가 두 분의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해서 태어나는 불상도 보이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바로 연화생, 연꽃에서 태어나는 삶을 지향했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을 때 부처님 전에 찬잔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잔이 바로 연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그 연꽃은 전혀 다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배했지만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극락 정토세계의 연꽃의 상징성은 사라지고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장 원했던 삶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면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문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다산. 그래서 연꽃과 또는 연꽃이 연꽃에 그 열매가 있는 연과가 그려져 있으면 연년득과라고 해서 계속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상징이었다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연꽃은 연생득자, 곧 그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가문을 빛내줄,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게 됩니다. 호수공원의 연꽃은 수련, 그 다음에 흰 연꽃 백년, 그 다음에 붉은 연꽃 홍련이 호수의 수면 위에 잔잔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펼쳐져 있어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맑고 청량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호수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